김용민 브리핑. 2017년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21세기 21대 대통령 선거 자유당 대선 예비 후보 출마 예정자 김용민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당 잠재적 대권주자 김용민입니다. 이번엔 모처럼 경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빌려간 돈이 520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조가 넘는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을 100조 이상 초과하는 것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의 폭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4년 만에 50% 가까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선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무려 총액이 1433조입니다. 만약 가계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면, 그러니까 빌려간 돈을 은행에다 못 갚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경제는 붕괴되고 우리는 또 한 번 IMF에 손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1997년의 외환 위기도 우리 보수 정당의 책임입니다. 집권 시기, 즉 박정희 시대에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재벌 한두 개가 삐끗하면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도록 설계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위기를 만난다면 역시 우리 탓입니다. 지금 경제의 거품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원 없이 돈을 빌려가도록 대출 규제를 몽땅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은 안보에 더해 경제도 유능한 당이다, 이렇게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외환 위기, 좌파 정부만 못한 낮은 경제 성장률, 심화되는 양극화, 공약으로 내건 경제 민주화의 부도, 사회 안전망의 결핍으로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보수가 안보에 유능하다는 말, 또 경제에 유능하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실력 부족만이겠습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으며 공공의 가치를 제멋대로 파괴했으니 나라 경제를 결단낸 것은 이건 범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경제에 유능한 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정책 비전, 지도자의 경제에 대한 학식, 이것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가치에 맞춰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살맛 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구 퍼주는 것이 아니고 뭘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흥이 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로 출발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재벌과 혼맥이 전혀 없는 보통 사람 김용민,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근면한 노동자 김용민, 명문대 안 나왔고요, 든든한 백이 없고요, 그렇지만 불의에 항거해왔던 흙수저 김용민, 자유당에 굴러들어온 복, 서민경제를 살릴 적임자 김용민만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어갑시다. 그 선두에 노동을 아는 저 김용민이 있을 것입니다. 김용민 예정자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고 들어야 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크리머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농어는 진공포장 택배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세 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고품격 찌라시.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 함께합니다. 찌라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고요. 그 네. 결과를 이제 만나게 될 날인데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될지 아니면 그토록 기다려왔던 국민들한테 또 하나의 분노를 심어주게 될지 뭐 그 귀추가 주목되긴 하는데요. 예.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예.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돼도요? 만일 그게 기각이 된다면 국민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또는 지금에 있는 친박 세력들에 대한 단죄의 여력이 더 높아질 거고 아. 오히려 그 홍준표를 비롯한 바른당과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대선 가도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 그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구치소에는 못 가지만 삼성구치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삼성동에 있는 삼성구치소. 네. 뭐 결과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래 잘 안 돌아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감옥 생활 적응 잘할 것 같아요. 머리하고 변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 점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 점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겠습니다. 장시호, 그러니까 최순실의 조카지요. 장시호가 네.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박근혜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을 생각으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통일은 대박인데 본인만 대박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한반도의 그 분단 상황을 해결한 통일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개헌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금의 단임제 룰을 깨고 본인이 초대 통일 대통령으로 오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를 가졌던 것 같은데요. 네. 아, 이 믿음의 근원이 전부 최순실의 꿈 때문이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그분의 어떤 무속적인 어떤 맹신 이 부분이 빚어낸 해프닝이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모든 국민들은 뭐 대단한 어떤 근거라든지 예. 어떤 앞으로의 통일 정책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있는 것으로 믿고 또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 지금 보면 허탈한 얘기인 거죠. 예예예. 예, 예. 예. 그 스포트라이트라는 JTBC 프로그램에서 이제 폭로된 거 아닙니까 그게?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박근혜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수년 내로 북한이 무너진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영토는 남한에 복속되고 따라서 본인이 이제 남북한 통일 정부의 첫 수반이 될 것이다. 이런 그림인데 이건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한반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북한 정권의 뭐 자율적이 됐든 내부의 구태타 세력에 의해서 됐든 외압에 의해서든 북한 정권이 지금처럼 그 불시에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그 자리를 그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나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예. 오히려 그쪽이 점령되거나 그쪽의 세력들한테 지배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국 정부가 충분한 대화와 타협과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통일해가는 모습을 예.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예. 그런 프레임 전혀 없이 저기가 그냥 무너지면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싶은 거죠. 한중경제연구소장이신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무너지면은 이게 저 한반도가 다 남한 정부의 영토가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북한에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요. 예. 중국은 한반도를 대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일본과 미국 세력의 일종의 완충지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정권이 존재하거나 예. 아니면 통일이 되더라도 중국의 우호적인 한반도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최선의 정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남한이 예. 지금 뭐 사드 문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예.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을 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미국에 복속돼 가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게 예. 앞으로 그 중국 정부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시진핑은 이제 올해로 예. 집권 5년을 마치고 예. 올해 11월 달에 5년 후에 자기 권력을 승계할 사람들을 네. 뽑아야 되는 중대한 그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니라 회의죠. 예. 그 상황 하에서 지금 시진핑이 자기 사람을 씹어서 자기 위주의 다음 정권을 만들어내는 그걸 위해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갈등의 부분 안에서 강경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중요한 시점에 뭐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드가 대한민국에 배치가 됐고 그런 정권이 탄생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시진핑 정부로서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11월 달까지는 지금의 사드에 의한 뭐 사드를 원인으로 보지 않더라도 너무 친일 친미로 돼 있는 현재 정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내외적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강경해질 것이 분명하고요. 예. 그 11월 선거가 지난 이후에 뭐 제재를 풀거나 대화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중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 북한 체제 붕괴가 결국 뭐 남한으로 자연스럽게 영토가 이양되는 그런 상황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이런 말씀이 네. 있군요. 예. 지금 이제 중국의 주력 미사일 부대가 이제 동풍 미사일이라는 부대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사거리가 800km에서 1000km 좌우되는 중국의 주축 미사일들입니다. 예. 근데 이 미사일 기지가 전부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선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일 군사적으로든지 어떤 그 문제가 생기거나 미군과의 그 한반도 안에서 국지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 예, 한반도 예. 전역이 다 사정권 안에 있는 거고요. 예,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갑부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그 기갑부대 사단들을 실제 압록강 주변에 배치를 하고 도화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외신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만일에
북한의 정권이 위험해지거나 이 정권의 어떤 그 변계가 생기게 되면 예. 즉각적으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과 우리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또 새로운 그 외교 공무원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예. 그래서 너무 낙관적인 박근혜 그 통일 대박론은 지금 생각해 보면 헛웃음밖에 안 나는 예. 그런 해프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순실이 뭐 꿈에서 혹은 뭐 점쟁이한테 훈수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뭐 아무런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그냥 아 북한이 무너지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대박의 수익 모델이 생긴다. 박근혜를 한반도의 초대 통일 대통령으로 세우면. 이 공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현행 법상으로도 이제 단임제로 돼 있는 그 권력을 네. 어떻게든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을 그런 부분에서 찾았다고 하는 게 네. 이게는 이제 권력 유지와 정권 연장에 대한 어떤 플랜 같은 것도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고 생각이 없었나 싶은 거죠. 네. 저는 그 당시에 뭐 미국 정보국이라든지 예. 어떤 뭐 이런 데서 체제 붕괴 조짐이 뚜렷이 보인다든지 예. 아니면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그 모종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져봤습니다만 그런 정황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웃음만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전에 안원구 씨라고 국세청 네. 간부로 있다가 하여간 MB 정권에 찍혀가지고 쫓겨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최순실의 국외 재산 이걸 들여다봤는데 최순실의 모든 행동은 무슨 뭐 저 좌파 척결 이런 게 아니라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돈 수익 여기에만 몰두됐었다 그런 흐름을 짚어내더라고요. 결국 통일 대박 역시 최순실의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한 매개였을 뿐이지 뭐 통일에 대한 뭐 구체적인 플랜이나 비전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북한에 있는 자산들을 예. 사유화해서 그걸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볼 국리를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도 가능한 거죠. 아, 따지고 보면. 매국노들 철저하게 응징돼야 할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내일이 그 첫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방송 나갈 시점으로는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네. 아, 네, 예. 네. 하여간 오늘 결판이 날 겁니다. 아, 역사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자, 지라시님 이 이야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3월 31일 오늘은 홍럼프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홍럼프는 말이죠. 노무현은 뇌물대장이다. 뭐, 뇌물 먹고 자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홍준표의 정치 노선에 반대하는 분들은 기겁을 할 그런 망언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은 어떤 반노 마케팅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당면한 과제가, 그나마 이제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을 누르고 본인이 어떻게든 이제 31일 날 오늘 후보를 확정시키는 데 있을 건데요. 예. 지금 후보들 간의 어떤 경쟁 또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 공개 토론 안에서 오가는 얘기들이 예. 시정 잡배나 할 만한 인신 공격과 아주 비열한 언사들이 네. 그대로 방송을 타고 드러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의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예. 뭐 그 부분 안에서 지금 뇌물에 대한 부분이 지적된 것은 예. 본인도 사실 뇌물죄와 연관돼서 지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김진태 의원한테 나는 뭐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또 정권이 바뀌고 사법정의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박근혜 뇌물죄가 인정되는데 홍준표가 뇌물죄가 성립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나오더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정상적인 도덕성을 갖춘 대통령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같이 물고 늘어져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핑계거리를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예, 이런 식의 막말을 통한 주변의 시선 집중을 통해서 예.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 예. 본선에서도 이런 유로밖에 정치 공세로 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아니 근데 말이죠. 전략적으로 그게 맞는 전략입니까?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는데 박정희를 누른 지 오래예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다수국민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비방 모략한다? 무슨 목적과 목표를 갖는 전략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홍준표가 뭐 기대할 만한 또는 의미가 있을 만한 지지를 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 그걸 위해서 유일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제 대구, 경북, 경남, PK의 있는 정통적인 지역 정서를 호소하는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지자들한테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쏠려있던 호감 부분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하는 일종의 지상과제가 있는 것이고 예. 나중에라도 어떤 그런 공방 이제는 누가 영남의 적자인가, 누가 영남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이 노무현의 그림자를 벗겨내기 위한 굉장히 고단수적이고 치졸하긴 하지만 정치적 계산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발표고 그런 이제 어록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홍준표는 이번에 대통령이 될 마음이 없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대세가 이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선되리라고 믿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못하게 꼼수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 본인 혼자의 계산인 거고요. 예. 선관위가 일요일이라도 그 사퇴서를 받아서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보니까. 예. 예. 그게 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잡고 가는 거고요. 예, 예. 홍준표 입장에서는 다음 그 본인의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 행명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영남 안에서라도 30, 40% 이상의 지지표를 받아내야 되는 게 지상과제인 거고요. 만일 그걸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어떤 그 여권,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이 가져왔던 정치적인 본산 자체를 민주당에 그대로 내주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재기불능이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번 선거 자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총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당으로 소수당으로 정치세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사활을 걸고라도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들을 풀어내므로 인해서 지역 정상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어떤 그 동의와 지지를 구해보려고 하는 이제 마지막 전술인 거죠. 이제 홍준표가 내세울 수 있는. 또 그런 면도 있고 워낙 홍준표가 이 당에서 마이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이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그 주류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대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노무현 반대, 좌파 반대. 그러니까 그 정서의 정면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뭐 정책에 대한 비난보다는 노무현이라는 일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색을 드러냈을 때 TK의 주류로도 자기가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이 1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는 31일 날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나면 어찌 됐든 대연정에 대한 제안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 그 안에 어떻게든 의미가 있는 지지율 회복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범여권의 정계개편이 예.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지 수치를 받고 있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후 4월 5일 전에 모든 대선 주자가 확보되기 전에 범여권 안에서의 어떤 그 세력 규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네 경선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노무현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그림자를 걷어내고 있는 선수를 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생존을 위해 생계형 노무현 모략이군요. 그렇죠. 근데 참 애잔하죠. 왜냐하면 세월이 다르고 이미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이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정치를 풀어가고 있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더 떨어지게 될 공산이 높지 않나. 예. 뭐 결국은 단당으로서의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지적이 예리합니다. 아, 제가 생각해도요. 이건 지금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은 아닌 것 같고, 예. 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라도 생존, 아니, 기생하려는 자유당 참 애잔합니다. 자유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뭐, 김용민밖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점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네, 저도 적극적으로 예.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직까지 당적 회복하시고 계신 건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변호사까지 네.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법적 투쟁. 공언했고요. 네네. 실행이 옮길 겁니다. 예. 선거 운동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카카, 큰일 났습니다. 야, 그러다가 또 반말하려고? 박씨야 이러면서. 아닙니다. 이제 먼 길 가시는데 예의를 다 해야지요. 오늘만이라도. 좋아. 가끔 나이싼데. 응? 근데 큰일은 무슨 큰일? 혹시 내가 구속될 거라는. 그게 아닙니다. 홍준표가 당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홍준표? 걔 갖고 되겠어?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걸? 그건 당연하고요.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이제 친박에 목을 칠 것 같습니다. 이미 각하에 대해서 춘향이가 아니라 향단이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친박을 친 다음에는 바른정당하고 합칠 모양입니다. 뭐야? 이 씨발 새끼가 어디 근본도 없는 게. 야, 걔한테 물어봐. 날마다 올림머리하는 향단이가 있는지. 각하, 앞으로 머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림머리 앞으로 못 하실 텐데. 혹시 올림머리 만들기 위해 꽂아둔 핀, 이 핀을 뽑을 줄은 아십니까?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몸수색해야 하거든요. 검신이라고. 홀딱 벗어야 하는데 예외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 이 십새끼 표창원하고 같은 과구만. 어? 뭐라고? 홀딱 벗는다고? 내가? 씨발, 오늘만 참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닙니다. 카카, 춘향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춘향이 엄마 이름 아십니까? 알지. 1번 최순실, 2번 주옥순, 3번 월매, 4번 성추월, 5번 백설공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중에 만당감원 극장판 대개봉 무공비가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 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만 뜯겨 진짜되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운용의 극장판 삐드립 코믹 액션 웃지마 이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아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성주로 가보겠습니다 성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예, 뭐 아시다시피 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소통 없는 복합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4월부터 사드 한 개 포대가 작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강력한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의 김찬수 위원장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찬수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현지에서 촬영된 보도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저께 아침 일찍부터 예. 국방부 당국에서 사드 배치 후보 지역의 지질 조사를 이후로 공사 장비와 차량을 많이 발휘하는 것을 예. 우리 주민들과 소생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우리 전국의 평화 지킴이들이 예. 온몸으로 막아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성리라 하면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 네. 후보 지역인 기존에 예. 롯데시시 성주 골프장에 있었던 골프장에 가장 가까운 마을이 예. 아름다운 들판이라는 그런 소성리 마을입니다. 예. 그 저쪽에서 그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이 몇 대 정도였습니까? 다섯 대였습니다. 5톤 트럭 다섯 대에 조사를 위한 그 시료 채취 차량과 발전 기등을 실은 부대 차량 다섯 대가 예. 공무원으로 보이는 차량을 앞세우고 예. 지장에 들어오려다가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 주민의 동의도 없이 예. 불법적으로 장비를 많이 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주민들이 몸으로 막은 거죠. 몇 분 정도가 지금 막고 계십니까? 예, 1차로 막았고, 그래서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위협해도 안 되니까. 예. 철수를 했다가. 예. 오후에 한 차례 더 진입을 했고. 예. 다시 더 많은 인원들이, 100여 명의 인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예. 김천 성주 주민들과 함께. 예. 2차로 막아냈습니다. 예, 그럼 그리고 지금. 밤새. 예. 주변에서 차량을 이렇게 감춘 채 맴돌고 있다가 오늘은 아직 자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저지하시는 시민 주민들이 한 몇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저쪽에선 지금 언제든 다시든 그 틈이 보이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하고 있는 저쪽 편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경찰은 기본적으로 롯데시시 성주 골프장을 예. 롯데 측에서 국방부에 사드 부지로 제공키로 네.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예. 골프장 안에는 군병력이 상주하고 있고 골프장 바깥에는 경찰 병력이 통상 네. 천여 명 정도가 예.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곳곳 입구를 아. 경계를 하고 있고 마을 주변에 24시간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순찰 돌고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농로와 예. 도로를 차단하고 우리 주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저쪽이 1,000명이고 이쪽은 한 100여 명. 예, 100여 명은 이제 비상시에 우리가 예. 이제 출동해서 100여 명이고요. 비상시에는 지킴이단 한 30명과 예. 이 마을의 주민들 다 쳐도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 포함해서 100여 명 됩니다. 예, 그렇군요. 김찬수 위원장님은 어떻게 성주 주민이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성주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 예. 대구에서 평화 운동을 하는 대구 평화의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마침 사드가 오게 돼서 지난 여름부터 이거 주민들과 함께 저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현지에서 이렇게 맞서 싸우시는 분들에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도와드릴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사드 배치에 대한 그 국민들의 찬반 여론이 한때는 7대3까지 갔다가 최근 박근혜 탄핵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박근혜 적폐 1호로 사드가 지목되었고 그래서 여론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의 본질을 바르게 알려내는데 우리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력이 되시면은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소승리 마을로 시간이 되실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촛불 시민들을 4월 8일 날 소성리로 저희들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 4월 8일에 큰 집회를 소성리에서 가지신다. 네, 그렇습니다. 3월 18일 날 1차 사드 배치 원천 무효를 위한 범국민 평화행동이 5천여 명의 촛불 시민들이 성주 김천 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집회로 4월 8일 오후 3시에 소성리 마을에서 다시 한번 범국민 평화행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소성리에서 이렇게 사드 반대 운동을 벌이시는 분들은 뭐 사드에 거의 박사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나 우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정치권만 모르는 사드의 본질을 성주 김천 주민들은 그야말로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을 성주골프장 쪽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롯데골프장이 지금 공여받은 부지가 50만 평이 되고 사드 부지로 제공할 부지가 그중에 얼마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현법과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국방부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전략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사드 레이더의 그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파 전문가들이 참여한 속에서 분명하게 전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비밀리에 졸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온 차량은 주한미군에게 부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름하여 지질 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부지를 공유하게 되기 전에 지질과 나중에 사용한 뒤에 반납받을 때 지질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국방부 말을 액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뭐 시진핑을 상대로도 거짓말을 했고 또 국민을 상대로도 거짓말을 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국방부도 아니고 또 진실의 전부를 갖고 있는 국방부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위에서 그렇습니다. 뭐 그야말로 떨어지다시피 한 그런 지시를 이행하고 있는 하수인들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성주 주민들은 국방부를 국방부라 부르지 않고요. 국뻥부라고 부릅니다. 아, 국뻥부. 예. 적확한 표현입니다. 국뻥부.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사실은 뭐 아무리 우리 주민들의 투쟁 의지가 강하다 해도 저쪽은 무기도 들 수 있는 그런 공권력 아니겠습니까? 저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성주 주민들은 지난 260일간 전 주민들과 은불교 교도님들과 함께 투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몇 차례 저지선을 치고 우리 장비들을 하여튼 결사적으로 막을 예정입니다. 아. 은불교의 교무님들은 골프장 1.5km 바깥에 있는 진박교 자리에서 천막 농성을 하면서 연사 기도를 하고 있고 그로부터 500m 전방에 있는 소성리 마을에 관해서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과 성주의 길목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국방부의 동태를 하루하루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뭐 소통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했을 때 그게 국가안보에 무슨 도움이 될지 아무런 납득할 만한 그런 논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성주 김천 주민들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행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당연한 저항이고 민주 시민으로서 응당한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그 4월부터는 사드 한 개 포대가 작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뭐 그렇다면은 우리 주민들의 저항을 다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이기도 한데, 아까도 여쭤봤지만은 저들이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도 들고요. 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정부에서 이 사드 문제를 풀어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현지에서 보시기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주민들의 입장에 서 있는 대권주자는 누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대권주자분들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실망스럽죠. 뭐 일관성 있게 예. 또 진실에 근거해서 예. 증거를 위반하고 이렇게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진짜 외교 안보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셔야 하는데 예. 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부 이렇게 대권 후보들이 여러 가지로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 만족할 만한 입장에 서 있는 그 대권 주자는 있습니까? 발표된 입장으로 보면은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가장 예. 선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당에서도 오히려 손학규 후보가 더 네. 사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 특정 뭐 후보님들께서 예. 보다 선명한 입장을 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네. 사드에 대한 공동 정책을 입안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사드의 진실에 맞는 그런 정책 대안을 통해서 예. 자기 정권에서 국민적 합의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를 사실상 어떤 그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시종일관 사드 배치 해야 한다 이런 입장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자들한테는 뭐 전부터 기대도 하지 않고 이미 네. 성주 김천에서는 예. 새누리당 장례식을 치른 지 오래됐고 예, 박근혜도 탄핵된 마당에 예. 사드도 반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 자유한국당만 찍으신 어르신들도 이번에 생각이 많이 바뀌셨겠어요? 예, 지금 뭐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마 과거 범보수 여당들에 대한 지지와 우리 이제 야당대 지지가 거의 반반으로 나오고 있고 예, 예, 어저께 매일신문의 예. 여론조사에 보면은 네. 범보수 단일 후보와 범진보 단일 후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했을 때 예. 43대 32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사드 문제로 우리 TK 주민들에게 낙심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이런 책임에 따른 결과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사드가 실제로 TK 지역의 민심을 이렇게 돌려놓은 하여튼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탄핵 정부가 맞물려서 네. 보다 좀 과거에 했던 그 잘못된 정치적 허위의식들이 예. 한꺼풀 벗겨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성주가 평화의 도시. 그래서 더는 무기가 들어와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깨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힘으로 저지한 그런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져보면서 자 우리 위원장님 네네 우리 애청자분이 농번기 시작인데 하면서 한숨을 쉬셨어요. 어떡합니까 네. 이제? 등두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주 참외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주 참외 많이 사 잡수시고 우리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요. 예예 예. 북서에도 예, 예. 지금 자두꽃이 피고 예. 해서 지금 김천 주민들도 많은 이제 일손이 바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성주로 오셔서 예. 일손도 돕고 평화도 지키고 예. 또 사드도 막아내는 일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는 그야말로 한미 간의 합의서도 하나 없이 불법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주민 동의도 없이 자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예. 알박기해서 기정사실화하는 꼼수입니다. 정부는 예. 반드시 저지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양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을 다뤄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주인인 유병헌 씨가 노무현 정권 때 공적 그 자금이 들어간 기업인데 1150억 원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의 사실상 원인이 됐던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유병헌 씨 회사에 파상관계인을 했어요. 세월호의 선사는 청해진 해운이었죠. 청해진 해운을 운영해온 것은 고 유병헌 회장의 세모그룹이었습니다. 즉 노무현 정권에서 유병헌 회장의 빚을 탕감해줬고 당시 유병헌 회장의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표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원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경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홍준표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유병헌 회장의 세모 그룹을 변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 관제인을 맡았습니다. 신세계종합금융은 유병헌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그룹이었습니다. 즉 유병헌 회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사를 변호한 것인데요. 이에 문재인 캠프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바로 꼬리를 내렸네요. 문재인 전 대표가 유병헌이 관련 회사에 파산 관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마치 유병헌 회사에 파산 관제처럼 한 것으로 아마 당에서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는 오는 31일 마무리되는데요. 문재인 캠프는 31일 이후 홍준표 지사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주장하다 역풍을 맞은 홍준표 지사, 아니면 말고 카더라식의 네거티브 행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금방 줄까 은방 줄까 아니면 동방 줄까? 그런 거 말고 중개수수료 없는 직거래방으로. 아이 그럴 거면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가서 알아보아. 그런데 직거래 불안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피터팬이 지켜드립니다.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서 안심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 건지 이중계약은 아닌지 등의 문제는 물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나 대신 소송까지. 우와 진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SNS 공유만 해도 내 방에 권리 침해는 없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는 부동산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야 딴지 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 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에? 서면 보고. 전창걸.com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핫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 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이제 3단계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굴복하고 복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단계가 되면은요, 자기의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아지면 정말로 괴로우면 뭘 찾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이끌어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을 찾습니다. 네. 자본주의가 종교가 되는 단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저 서울대 간 애들, 성공한 애들에 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난 너무 가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리고 이 사회에 잘 복종하고 싶어. 이러면은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나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박정희죠. 많은 민중들이 박정희를 신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로는 본인들의 투쟁과 노동자들의 항거로 이 사회를 발전시켜 왔는데 경쟁에서 내팽개쳐서 최악의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살게 돼 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처럼 떠받들게 되죠.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예루살렘의 하이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한나 아렌트가 유대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유대계 사람들을 축출하고 외국으로 추방을 할 때 가장 악랄한 역할을 했던 꼬붕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나쁜 놈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드디어 이제 재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렌트는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악마 같은 놈인지 당해봤거든요. 진짜 사탕 같은 놈이어서 뉴욕타임즈 특파원 자격으로 재판장에 딱 가서 앉았는데 황당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어리버리하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순진하고요. 너무 자상한 두 아이의 아빠였다는 겁니다. 뭐지?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축출하고 감옥에 가둔 저 사탄이 그냥 평범한 가장 이었어요. 그냥 우리 같은 서민이었고요. 그래서 아렌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마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악마는 되게 평범한 데서 출발을 해요. 네. 아이만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죠. 나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어. 나는 히틀러의 말만 들으면 돼. 나는 자존감이 없어도 돼. 나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가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이제 인간은 광신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를 죽여 하면 죽이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히틀러 평전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왜 아시죠? 그 나치 체제에서 홀로코스트에서 사람을 학살하고 그 학살하고 나서 그 시신의 일부를 떼어내서 네. 뭐 그걸 가발로 만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네. 저는 지금 그 읽기 전까지는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기쁘게 네. 스스럼 없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네. 자발적인 차원이 네. 아니라 신념에 가득 차서 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네. 하종강 선생이라고 노동운동을 네. 하시는 네.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문을 당했습니다. 네. 민주화운동 하실 때 그때 고문을 하다가 잠시 좀 쉬는 네.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고문하는 자리에서 이 고문을 가했던 자가 집에다 전화를 해서 어 아빠야 학교 갔다 왔어? 밥은 먹었고? 어 이거 너무 자상한 가장인 거죠. 네. 이런 멘붕을 자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게 왜 그렇냐면은요. 평범한 사람이 악마가 됩니다. 왜냐? 누군가의 신이 명령을 했을 때 그 신의 말이 너무나 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지금 탄기국 집회 나가셔서 박근혜 박근혜 외치시는 분들이요. 사탄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집회 가가지고 마마 이러는 사람도. 그렇죠. 네. 네. 단지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복종하면서 살다 보니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박정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정희 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가슴속에 모든 이성보다도 압도하는 신의 교지가 되는 거죠. 김용민 PD님께서 목사 후보생이라는 건 아시나요? 선동열 선수 앞에서 여드름을 짜면 안 되는데 교회 얘기를 드리면 저도 과거에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저는 신앙에 조금 이성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 이성을 충분히 쓰시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다녔던 교단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말살하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조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교단에서 제가 자라서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충돌이 많았었는데 제가 어디서 제일 폭발을 했냐면 고등학교 때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이 기도원에 수련을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안 나오거나 방언이 안 나오는 사람은 여기서 못 나간다. 아. 예,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천성 목사. 예. 아, 제가 그분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때 그 경험했다니까요. 네네. 방언을 시키는 거야. 막 뭐. 가슴을 두드려라, 막 머리를 두드려라. 그런데 제가 왜 두드리지 이거를. 근데 성경에 보면 아홉 가지 은사라는 게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수기도를 하셔서 환자를 낫게 해주셨다면서 마이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 환자 오늘 두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은혜가 됐더라고요. 암 환자가 나왔다는 말씀에.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좀 환자가 세 명이 나왔습니다. 이러시는데 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 당시만 해도 인류가 40억 명이고 최소한 10억 명 이상이 매일마다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텐데 무좀 환자는 카네스텐을 열심히 바르면 낫는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무좀 환자까지 친히 한 명 한 명 낫게 해주시는 건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나. 저는 처음에 그런 반발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에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본인이 처음에 딱 이렇게 눈이 띄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서 눈이 번이 튀어가지고 기차가 자기 앞을 딱 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차에 서라 하고 명령을 하셨대요. 근데 기차가 섰다는 겁니다. 진짜로요. 정류장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장난 기차를 가게 해야 은사죠. 멀쩡하게 가는 기차를 왜 세웁니까? 그 안에 있는 멀쩡한 승객들은 갑자기 기차가 섰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걸 보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어느덧 기독교가 이성을 말살하는 신앙의 단계에 왔다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그 몇 년도였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87년이죠. 아, 그 무렵이었군요. 저는 한 85년쯤에 이제 갔을 때 막 방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아시죠? 기도하다가 막 굉장히 황홀경에 빠져서 갑자기 말이 알랄랄랄랄라 이게 나오는 거. 근데 방언을 하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5분 동안 막 기도를 시켜서 방언을 한 사람들 이제 열회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앉아 있는 사람들. 그것도 경쟁 시스템이군요. 어, 그렇죠. 방언 성공자 실패자를 구분해서 오늘 다 방언 시키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저는 뭐 초등학교 3학년 뭐 그 무렵이었으니까 아 5학년 그 무렵이었으니까 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지금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시켰는데 안 되니까 끝내 네.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가 이런 개새끼들
순식간에 개새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교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일치하는 거죠. 방언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본주의에서는 정어리가 되고 기독교 안에서는 개새끼가 돼버리는. 실제로 저는 자본주의가 신격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자본주의가 명령하는 그 어떤 얘기에 대해서도 이성이 통하지가 않아요. 네, 저는 이성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고 얘기를 하면 요즘은 조금 나아졌는데요. 제가 처음에 방송을 할 때 연대라는 단어를 끊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이게 운동권 용어처럼 들릴까봐 죄송스럽지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드리면 이렇게 토를 달고 제가 방송에서 연대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오랫동안 연대하자거나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너 사회주의자냐? 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아직도 운동권이니? 이런 반응이 정말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성적인 논쟁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주당에 관련된 곳에서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온화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강연을 끝나고 났더니 아우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고 얘기를 하는 걸 이단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느덧 자본주의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물러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단연코 경쟁의 물신화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이 허황된 신념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네. 은연중에 서울대 출신이 앞에 와서 얘기를 하면 아 역시 똑똑해. 이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역시 저 변호사, 저 교수는 노동자를 잘 대변할 것 같아. 서울대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버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이 환상을 벗어나야 됩니다. 경쟁의 물신화를 벗어나고 나면은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경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면은요, 경쟁에서 패배해서 죽은 정어리들의 시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잊고 살았구나. 내가 이 경쟁 사회에서 경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겨보려고 아득바득대는 동안 누군가가 경쟁에서 져서 죽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공부분 성과연봉제요?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결상 전해주십시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공공부문의 성과를 뭘로 평가를 할 건데? 공공부문의 성과라는 게 사기업의 그것과 같아?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왜 우리를 경쟁시키는데? 왜? 그래서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는 사실을 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더 나은 공공부문의 성과를 낼 거라는 니들의 얘기에 나는 절대 동의 못하겠어 라고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협동할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두고 봐. 우리는 연대할 때 더 나은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어. 니들이 틀렸어 라는 궁극적인 철학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실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협동하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요. 수주 안에 전북지역 공공부분 공무원 정어리 동지 여러분, 이 수주 안에 메기가 한 마리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상식입니다. 이걸 경영학자들이 메기 이펙트니 이런 개똥폼 잡으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소개를 해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기는 한 마리고 정어리는 수천 마리입니다.
모여서 매기를 물어뜯어 죽여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 혼자 살겠다고 바닥거리면은요. 살았다. 기뻐. 하고 돌아보면은요. 죽은 동지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제가 많은 노동자분들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 우리의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발 앞만 쳐다보지 마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우리 대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보다 운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경쟁에 패배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지의 염호성 열사가 운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경쟁에 뒤쳐서 죽은 게 아닙니다. 1973년 미포노선 노동자 폭동이라고 불렸던 기록된 사건에 돌아가셨던 59분의 노동자들이 운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한테 닥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지들께서 듣기 약간 불편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우리 민중예술의 편집국장과 이제 동기입니다. 친구고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이 같은데 생각에 하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하고 제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국장은 노동조합이 소속된 조합원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을 도저히 건드릴 수 없다, 성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노동조합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노동환경, 임금, 단협, 보장, 일자리 그걸 최우선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연대에 열심이지 않으면 저는 비판할 생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10%밖에 없습니다. 동지들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노동자들입니다. 그걸 평소에 인지하고 사십니까? 나머지 90%는요. 노동조합조차 없는 비정규직들은요. 그걸 내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아닙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노동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내가 노조의 보호망 아래서 직장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내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지들이 경쟁에 이겨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동지들이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노조가 없는 90%의 최악의 상태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죽어왔고 매기한테 잡아먹힌 희생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이라면 연대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앞길만 찾아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송곳에 보면 보셨나요? 네. 그 구고신 농사의 명대사 중에 이런 게 나오죠. 한 여성 노동자가 아니 경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구고신 노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배는 죄가 아니요. 우리는 벌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경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좀 평범할 뿐이라고. 그런데 사회는, 국가는, 정부는 평범한 사람을 평범하다는 이유로 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당한 사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경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북지역 공무원, 공공기관 동지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앞만 쳐다보지 말고요. 우리 노동조합만 쳐다보지 말고요.
뒤도 돌아봐 주십시오. 네. 우리의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패배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평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동지들에게도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당신은 패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몰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그냥 조금 평범할 뿐이에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갑시다 라고 막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요, 노동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경쟁에서 졌다고 패배자 취급을 받고 생명의 위협에 내몰리는 사회가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가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누구도 평범하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모두가 보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수많은, 정말로 많은 약자들이 저는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처럼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전북지역 정어리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이 됐을 때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0,000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한기국 논평, 지지자들의 개지랄을 적극 응원하신 보수 지지자들의 치어리더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를 향단이라고 짓거린 홍준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막말양아치 홍준표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홍준표는 박근혜 동지가 춘향인 줄 알았는데 뽑아놓고 보니 향단이라는 망발을 짓거렸다. 향단이는 춘향이의 몸종이 아니던가. 모자도 자기 손으로 직접 쓰지 않으시는 유신공주 박근혜 동지를 일개의 몸종에 비유하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다만 춘향이보다 향단이의 미모가 더 빼어났다는 일부 설화를 인용한 것이라면, 오 홍준표 안목장이야. 홍준표는 앵그리 버드처럼 눈썹 문신을 할 정도로 미모와 트렌드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홍준표는 박근혜 동지가 탄핵당해도 싼 사람이라며 염장을 치르고야 말았다.
이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홍준표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 말만 믿고 문재인에게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가 고소당한 자유한국당 김성원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한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 네, 오늘의 칼럼은 한국일보에 실린 이충재 논설위원의 이젠 세월호 의인들 인양할 차례입니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운데는 두 명의 교사가 있다. 사회 과목을 가르쳤던 양승진 교사. 사고 당시 선체가 기울자 구명조끼를 제자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체육을 맡았던 고창석 교사도 객실 곳곳을 뛰어다니며 학생들의 탈출을 돕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애들을 돌보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다. 단원고 수학여행단 인솔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갑판으로 대피시키고 객실을 살피다가 11명이 희생됐다. 숨진 교사들 중에는 기간제 교사 2명도 포함돼 있었다. 김초원 교사와 이지혜 교사. 이들은 당시 탈출이 비교적 쉬운 5층 객실에 있었다. 두 젊은 교사는 배가 침몰하자 대피하지 않고 학생들을 구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이들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가 거부됐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는 교육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세월호 희생자 시신 수습에는 25명의 민간 잠수사가 동원됐다. 정부가 할 일을 떠맡은 이들은 3개월 동안 사투를 벌여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금 이들은 하나같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불면증과 골괴사, 근육파열, 디스크 등 잠수병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치료는 고작 1년에 그쳤다. 지난해 6월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의 자살은 그들이 겪는 고통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김 씨는 시신 수습 이후 가족들과 몸을 부대끼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신들이 생각나 살과 살이 부딪힐 때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다 라고 했다. 그때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모독했던 자들, 그들의 괴수가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됐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